20대를 위한 어드벤처 토크쇼. 안녕하세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총책임자 장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이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남자 미삼도 민민민우입니다. 네, 여러분의 귀염둥이. 아, 좋습니다. 조나단이에요. 이름도 네, 이제 못 말하게. 그러니까요. 네. 귀염둥이를 못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벌써 연말이네. 어떻게 시간이, 여자친구가 없죠?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빨라요, 진짜. 2021년 벌써 다 지나갔어요? 네. 그럼 2022년엔 어떤 키워드가 떴으면 좋겠다, 각자 바라는 희망 뉴스나 좀 예상한 뉴스가 있을까요? 네. 2022년 코로나 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코로나 종식 선언. 네. 저는 야, 이게... 코로나 끝날 때 네, 그 뉴스에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발표를. 네. 욕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욕을 했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네. 욕을 한다고요?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얼마나 개운해. 아, 진짜. 아, 솔직하게. 야, 진짜. 네. 그러니까 공중파에? 내가 평소에 네, 욕을 막 시민까지? 공중파에서 네, 원하진 않아. 근데 아, 예, 그 정도 해야 코로나 돼. 코로나 종식은 욕 한 번 할 만해. 해줘야 돼, 진짜. 종식 선한테 욕을 하자. 네. 네. 이거 뭐 단체로 그 국민들의 사실 합의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딱 들을 때 통쾌함이. 예. 맞아요. 아, 드디어 끝났구나. 가자. 예, 그죠. 그냥 가자 이런 느낌. 거의 사이다를 전 국민이 마시는 느낌. 에이. 그렇죠. 저 같은 좋아요. 경우는 또 내년에 3월 거의 또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선. 개인적으로 제가 또 그 정치 관련 또 지금 인터뷰 네, 관련 콘텐츠 또 플로에 아, 올라가고 있고 좀 많은 사랑 네,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여기에 예, 좀 물들이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 근데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아 근데 대선 당연히 중요하죠. 대선 투표율 역대 최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 특별히 그때 또 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말고도 예.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조나단 플로리다 프로 뭐 떡상도 괜찮고 네, 그리고 약간 조나단 뭐 40만 내년 40만 목표? 좋네요. 네네네, 목표하고 있어서 40만 충분히 됩니다. 네네네.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뭐 본인 문제죠. 네. 본인 문제예요?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됩니다. 네. 그리고 조나단 열애설 과연 그는 누구? 그는 누구요? 그나 잠시 이건 넘어가죠. 이건 넘어가죠. 아니 본인이 그래요. 제가 지켜줘야죠. 희망 뉴스 저는 예, 비트코인 1억 가다. 다들 왜 이렇게 좀 이기적인가? 네. 그리고 장지수 포브스 언더서티 선정. 언더서티? 네. 있어요. 포브스 30세 미만인 네, 사람들 선정. 잘 나간 사람? 네. 네. 있고 또 이제 지금 들어 코스모스 5만 달성. 체인링크. 주선이 뭐 그만해. 투자 회사 차려요? 네. 카카오 카카오 엔터 상장. 네. 컬리 마켓 상장. 3, 2, 1.